한달 앞으로 다가온 새누리당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출되는 당대표는 오늘 7월 30일 재보궐선거, 그리고 2년 뒤죠. 다음 총선 공천권까지 지휘하게 되는데요. 새누리당의 운명 과연 누구 손에 맡겨지게 될까요? 지난 월요일 김무성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이인재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을 하셨죠? 예. 많이들 모였습니까? 뭐, 이제, 국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사람 많이 안 왔습니다. 예. 어제 전당대회에서 하신 말씀을 예. 저희가 VTR랑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예. 보시고 이야기 예. 나눠보겠습니다. 폭풍과도 같은 정치 상황 속에서 저는 운명처럼 어머니의 땅을 떠나 외롭고 힘든 도전의 길에 나섰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험난한 정치 역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실망을 안겨주었고, 특히 어머니의 당 당원 동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렸습니다. 공천권이라는 이름의 칼 자체를 녹여 없애야 합니다. 국민적 열망, 당원 동지들의 열정을 받들어 낡은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반드시 혁명적 변화의 길을 열겠습니다.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예. 근데 딱세 문장을 저희가 한번 요약해 예. 봤는데 핵심만 딱 집은 건가요? 예, 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네. 그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정치 생명을 태어나게 해준 당이죠. 예. 예. 저 말씀을 앞쪽에 하신 거죠? 네, 맨 앞에 했습니다. 예. 어떤 의미였습니까? 제가 이제 15년 동안 온갖 참 험난한 정치 역정을 거쳐서 좀 운명처럼 당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당에.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뭐 저는 저대로 뭐 많은 것을 배우고 예, 저 스스로를 단련시킨 기간이었지만 저 때문에 저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던 분 실망을 또 안겨드리고 또 이제 이 어머니의 당에서는 저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의 그 솔직한 마음을 다 고백을 드리고 제가 진정으로 그 상처받은 우리 당원들에게 예, 제가 사죄를 드린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예. 뭐 이제 표를 얻어야 되는데 예. 그런 상처를 줬기 때문에 표를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뭐 집을 떠난 아들이 이제 뭐 어떤 큰 꿈을 가지고 나가서 모진 고생을 하는 동안 뭐이 가족들은 뭐 굉장히 화도 나고 또 힘도 들고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그 뒤에는 어떤 기대도 있고 이랬을 텐데 하여튼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저는 뭐 넉넉한 품으로 다 녹여서 받아주시고 또 제가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어떤 써먹을 게 있다면은 또 우리 그 가족을 위해서 이제모 당을 위해서 제가 이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권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실패했던 대권 도전을 다시 하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이제 당권이고 대권이고 이런 말은 이제 사실은 그것도 후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 대표는 그때그때 당에 필요로 한 일을 맡기는 그런 자리입니다. 전에도 뭐 사실 이제 그전에는 삼김시대다 이때는 뭐 확고한 주인처럼 이분들이 당을 틀어쥐고 이제 요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서서히 그런 이제 권위주의적인 당 대표, 당권 이런 건 이제 사라졌고요. 뭐이 새누리당만 해도 전에 뭐그 힘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도 했지만은 뭐 6개월도 못 가서 그만둔 분들도 계시고 또한 1년 만에 그만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당 대표가 이제는 그때그때 당에서 꼭 해야 될 일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들어가서 봉사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아주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지금 이제 언론은 서청원 김무성 의원의 지금 양강 대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도 많거든요.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면은 뭐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 안에 세력이 누가 많으냐, 또 대통령과의 거리가 누가 가까우냐 이런 관점에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가야 되는 자리가 당대표라고 하면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당대표를 뽑는다면 그분들이 뭐 가장 앞서 있는 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이 직면하고 있는 지금 과제는 당을 개조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국가 전체를 뜯어 고쳐라. 이게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국가 개조라는 게 어디 뭐 구름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정치, 지방정부 이걸 뜯어 고쳐야 국가 개조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치를 뜯어 고치려면 정당부터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혁신을 일으키는데 누가 제일 적합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당내 세력이 많은 거 또 대통령과 거리가 가까운 거 이건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서청원 김무성 의원보다 훨씬 낫다. 그렇습니다. 더 나은 어떤 당대표로 할 수가 있다. 그런 취지신데. 그렇습니다. 이 지금 당을 다 뜯어 고쳐서 예. 국민들의 이 정치적인 요구를 잘 소화해가지고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그 현대적인 정당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키는 데에는 지금 당에 무슨 자기가 보호해야 될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 지시를 기다리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또 세계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나라들의 정당과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확 네. 뜯어 고칠 수 있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죠.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53% 가까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만 보면은 예. 역대 정권들 이제 대통령께서 주로 이 관료 집단인 행정부를 이끌면서 정치적인 이 운영도 그쪽에서 많이 하셨어요. 이제 새로 필요한 질서를 자꾸 만들어내는 게 정치 아닙니까? 법을 고친다든지 새로운 법을 만든다든지 또 국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펼친다든지 이런 거는 다 사실은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정당이나 국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나 예산을 잘 운영하는 거는 관료 집단인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그 맨 위에 계신 거예요. 대통령과 집권당은 한 몸이 돼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새로 요구 이거를 맞게 정치 영역은 이쪽에서 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다 관료 집단 보고 법도 새로 만들어봐라, 제정해봐라. 그래, 안 다 만드는 거 그냥 우격다짐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니까 맨날 싸움만 하고 안 됩니다.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낸 세금을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관료 집단들이 그냥 구태의연하게 맨날 하던 사업 손쉽게 하려고 이렇게 짜다 보니까 나라 살림이 나아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걸 정당 예, 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는 정치 영역은 정당하고 손잡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이제 당이 새누리당이 예. 청와대와 약간 뭐랄까 수직적 관계 하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예. 일부에서는 그 정점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좀 대통령 비서실장 때문에 그리 된 것이 아니고 역대 예. 정권들이 그렇게 당을 바라보고 운영을 예. 했습니다. 정당에도 책임이 있어요. 대통령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정당이 스스로 정치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체제로 혁신을 계속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뭐 법을 새로 만든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또 예산 사업 말이지 돈을 어디다 먼저 어떤 사업에 써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정당하고 상의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정당은 그냥 가만히 뭐 잠들어 있다시피 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우선 손쉽게 관료집단인 정부 데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지 무슨 실장 때문에 그렇게 되고 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새누리당이 정말 개조를 해가지고 현대적인 정당이 되면 아 대통령이 기꺼이 당하고 상의해가지고 법도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런 질서가 필요하다 또 우선 사업을 이런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면은 관료들도 편해지고 대통령이 더 역동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뭐랄까 긴장되고 수평적인 어떤 당청 관계 네.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예, 예. 예. 지금 첫 기자 초신 총리 후보자가 예.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언론인 출신 총리. 저는 뭐 이 언론인 출신이 총리가 됐다는 것이 오히려 신선하면 신선하지 뭐 크게 부정적인 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뭐 종합적으로 예. 우리 그동안 뭐 우리나라가 아주 격동하는 가운데 발전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늘 이 흡수해가지고 어떤 비판적인 관점에서 일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국가 개조라고 하는 완전히 지금까지 그냥 타성에 젖어 있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다시 통찰해가지고 새로 네. 고쳐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난번 이제 6.4 지방선거 때 4개 광역단체장을 하나도 얻지 못했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뭐 충청총리론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예. 지금 어쨌든. 근데 사실은 이제 저 문창극 후보자가 그 네. 충청 출신으로 봐야 되는 거냐. 뭐 선친이 이제 그 이북에서 이제 건너온 시장민이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예. 나오는데 어쨌든 충북 청주고 원내대표가 이제 충남이고 그럼 당대표도 충청에서 하고 그러면 원내대표, 당대표, 총리 뭐 무슨 저 청문회 통과해서 이제 인준이 돼야 됩니다만은 다 충청이 하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지역 편중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뭐 총리 문창극 사실 예. 뭐 대학교 동기인데요. 뭐 이제 학교는 거의 정치학과 나오고 저는 법 쪽을 예, 했는데 예, 예. 제가 충청도 출신인지는 요번에 처음 알았고요. 그러나 하여튼 균형 있게 인사가 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예. 당 대표는 이제 임기가 1년이고요. 그거는 예. 뭐 원내에서 국회 안에서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원내대표 예, 원내대표는 여야 국회에서 이제 협상해가지고 원내 전략을 지휘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예. 당 대표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물론 제가 충청 출신이긴 하지만 충청 출신이 꼭 당 대표 해야 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접근은 너무 한가한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당을 완전히 개조할 수 있는 예.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될 수 있느냐 도구가 될 수 있느냐 누가 하여튼 그런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골라서 갖다 놔야지 그건 뭐 지역인이 이런 것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곤란한 질문이 될지 예.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도 잘 알죠? 뭐 이리저리 제가, 예, 제가 예. 이제 고등학교 선배이시긴 한데 예. 예. 제가 그렇게 가까이 지내본 일은 없습니다. 예. 예. 근데 그분 그 여러 가지 2002년 때 좀 고초가 좀 있었잖아요. 뭐 그건 하나의 이제 저로서는 해프닝이죠. 예. 예. 나중에 다 이제 그렇죠. 저하고는 아무튼 예, 아무것도 알지도 못했고 뭐 저는 다 무혐의 예, 그 다 밝혀져 가지고 네. 뭐 증거가 없어서 무죄 받은 게 아니고 예.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제가 다 찾아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무죄를 받은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무슨 아무 이야기를 들어본 일도 없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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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이런 당대표가 되겠다. 짧게 정리 멘트를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저는 당이 국민들 마음을 넉넉하게 담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모든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아 정말 믿어도 좋겠다. 이런 당으로 확 바꿀 그런 자신이 있고요. 제가 대표가 되면 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줄사표를 던지셨으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